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을 할 때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을 해서 법인별로 소득 개인별로 한 번에 신고를 하지만요, 이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는 본점과 지점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지점 간 재화의 이동 시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자,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점 에서 지점으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자,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원자재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고 고정자산 등을 이동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본점에서 매출 계약을 하고 공장 등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원칙은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에서, 공장인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본점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점에서 거래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할 때는 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본점에서 외부 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점 사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합산 신고한 경우입니다. 본점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지점은 미등록 가산세 또는 미발급 가산세, 그리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세금계산서 교부 업종인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을 하고요.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본지점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인데요. 이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용역이나 제한은 지점에서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 세금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이나 어느 쪽에서도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점 지점 운영 시 사업장별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면은 좀, 발급이 유연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지점 간에 서로 재화를 이동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이 거래 명세표만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외부 거래처에도 본점이나 본점에서 총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 본지점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지점 간 용역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자, 아닙니다. 본지점 간 용역 거래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되어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자, 지점 폐지 후 재고나 기계 등을 본점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자, 아닙니다. 이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자, 지점 폐업 후 본점이 지점 사업을 양수해서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에서 환입이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인데요. 자, 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점이 폐업했기 때문에 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본점이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점 매출을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점이 미등록한 상태에서 본점이 합산해서 발급 신고한 경우에는 본점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지점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